시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얻는 그날까지 언제나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SH콕. 지난 시간에는 임대주택에 대해 집중 탐구했었는데요.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청년 주거의 안전망,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대학생 서포터즈인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 구할 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여기랑 가까운 곳에 구하려니 임대료가 부담되고, 임대료에 맞추자니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하고. 그래서 서울시와 SH공사, 민간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주거 고민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바로 역세권 청년주택!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지어 전체 물량의 일부는 공공임대료, 나머지 물량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제공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서울시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주변 시세보다 무려 약 70% 저렴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지금 당장 신청하고 싶으시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조건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저와 같은 대학생이라면 이건 꼭 확인하세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및 복학 예정, 혹은 졸업 유예자인지, 취업 준비생일 경우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지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나이로 혼인 중이 아니며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점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소득 기준도 확인해 봐야겠죠? 포인트는 형제, 자매 모두 제쳐주고 오직 신청자의 본인과 부모님 월 평균 소득 합계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 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지, 또한 본인의 자산 합계가 7,800만 원 이하인지 체크하세요. 꼭 입주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소득순위를 확인해보세요. 대학생 전형 기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가 1순위, 70%가 2순위, 100%는 3순위에 해당하는데요. 1순위일수록 확률이 높아지겠죠? 소득순위가 같으면 어떡하냐고요? 청년주택이 위치한 자치구의 대학에 소재지가 있거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자치구에 거주 중인지, 자치구 외 서울 혹은 서울 외 지역에 대학 소재지가 있거나 거주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지역 순위까지 동점인 경우에는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년계층 역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지, 청년계층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은 70% 이하인지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합계가 2억 3,7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말 궁금한 건데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는 게 독립 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하죠.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때,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으로 혼인사실이 증명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단, 대학생, 청년계층과 동일하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일 때 가능하다는 점. 월 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둘이 합쳐 총 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라면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려면 자동차 미소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면허증은 있는데 안 되나요? 됩니다. 다만 차량 소지자는 안 됩니다. 그럼 거주 중에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계약 기간 중 차량을 구매할 경우 퇴거 조치됩니다. 지난 7월 강서구, 동작구에 공고된 이후 동대문구를 비롯해 용산구, 서초구 등에 공급 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 오늘 SH콕에서 알려드린 정보들로 쾌적한 주거 공간과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나은 주거 공간에서 시민들이 스윗드림 하시는 그날까지 SH콕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주세요. 안녕!